여보세요. 야, 날 더워 죽겠다. 이거 냉장고 이거 중고거래 하고서 같이 올라갈게. 됐어. 혹시 당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냉장고 보러 오시는 거 맞죠? 예, 그 닉네임이 웅녀. 아, 웅녀. 예. 아, 이거 집 바로 앞인데 거래하고 제가 옮기는 거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는 감사하죠. 잠시만요. 저 지금 친구랑 연락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 죄송한데 왜 판매하시는 건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런 것까지 제가 너무 깔끔한데 하신다니까 조금 수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냉장고 좀 작아가지고 약간 새거큰 걸로 좀 바꾸려고. 아, 새 걸로 교체하시려고요? 예. 잠시만요. 아, 그걸 또 물어보시는 예. 거예요? 근데 연락 안 아, 원래는 답장이 빠르는데 오늘 좀 이러네요.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일하고 있는 애한테 또 전화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사진이 너무 가까이서 찍었다고. 좀 멀리서 좀 풀샷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자세하게? 풀샷으로? 예, 좀 자세하게. 되게 디테일하시네. 아, 여보세요? 네. 냉장고 그 약간 풀샷으로 찍어줘. 아니, 뭐 풀 찍어. 잘 차려. 풀샷 멀리서 찍으라고, 멀리서. 건물 저 아예 건너편 가가지고 졸라 멀리서 하나 찍어줘.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네. 아, 왔네요. 당근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예, 저도 이거 친구 한분또 보내줘야 돼가지고요. 아, 이걸 또 보내줘요? 네. 친구가 그럼 그냥 직접 나오시는 게. 아니, 일은 없어졌어요. 보고 있는 거니까, 잠깐만. 아, 예, 맞네요. 아, 예. 죄송한데, 에너지 소비율 등급 좀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에너지 뭐 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그 냉장고 한쪽에 보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여보세요? 그 뭐야, 그 냉장고 옆쪽에 보면은 그 에너지 비 뭐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들었지? 에너지 등급 소비 효율 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뭐 스티커 붙어져 있는데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아, 몰라. 네. 보내줘. 지도 빠른 편은 아니면서 네? 네? 형 뭐라고? 아니요, 안 빨리. 빨리 아무 말도 안 해. 네, 왔네요. 네, 보내드릴게요. 예. 보냈어. 네, 저 이거 또 친구한테 좀 보내야 돼서. 근데 왜 사진을 보내달라고? 전화 오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 소비 등급을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사람 면제. 아, 알겠어. 무슨 일이 있어? 친구가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5등급이어서 못살것 같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전력량 대비 효율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5등급은 1등급에 비해 효율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고요? 이거 못 알아듣어. 에너지 전략을 위한 건데요. 1등급을 사용하면 5등급보다 30%에서 40%더 소비를 전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월간 소비 전력량. 여기 보시면 저기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시면 1시간 단위로 이게 전력이 다 다른데. 1시간마다 낭비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안 사시는 거야. 가전제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만 바꿔도 연간 에너지가 21% 절약된다고 하는데. 아, 이왕 중고로 사는 거, 뭐 2등급, 3등급 이런 거보다는 1등급으로 사고 싶잖아요. 뭐 전기 관련된 일 하세요? 아, 제가 공고 출신이라 전기과 친구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서 좀 잘하시네.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네. 거파하고 그냥 오라는데요? 아, 그래요? 예. 거파는 거파고 매너 온도 좀좀잘 부탁드립니다. 99도로 해드릴게요.
제 체온이 99도 같아. 끓고 있어.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야, 냉장고 그거 버려.